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8월 20일 정유 다섯 번째 기사 1418년 명령락 16년 참찬 김점이 황제가 준 명칭 가곡을 소각과 섞어 연주하여 사신에게 들려줄 것을 아뢰다. 신이 일찍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황제가 명칭 가곡을 주어사오니 청컨대 소각에 섞어 연주하여 중국 사신에게 들려주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저 높여 두는 것은 가하거니와 하필 교주할 것이 있겠느냐? 비록 교주한다 하더라도 성음이 다르니 사신이 반드시 이해할 수도 없을 터임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고 윤화하지 않았으나 뒤에 사신이 왔을 때는 명하여 교주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8월 2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상왕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8월 21일 무술 두 번째 기사 흉년이므로 호조에 명하여 사전도 아울러 정확히 답사하도록 하다. 임금이 호조에 명하여 올해에는 풍수의 재앙이 벼 곡식이 잘 익지 않아 백성들의 생계가 염려되니 각도의 경찰관에게 영을 내려 모름지기 벼를 베어 거두기 전에 사전도 아울러 답사하게 하되 아무쪼록 정확하기에 힘써서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8월 2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민무구와 이거의 처자에게 자유를 주고 김한루를 청주로 양익케 하다. 임금이 선지를 품하여 형조에 명하여 민무구, 민무질, 민물휼, 민무해의 처자에게 외방으로 가서 편할 대로 살게 하고 이거의 자손에게는 경외에서 자유로 살게 함을 허락하고 김한로는 청주로 양이하게 하라 하니 형조판서 조말생 등이 아뢰기를 이 무리들은 모두 불충한 죄를 범한 자들이오니 전하께서 즉위하신 하옵신 첫 정사에 가볍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한루를 서울 가까이 둘 수는 없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상황께서 명하옵신 것이니 감히 좋지 않을 수 없다 하며 조말생 등이 굳이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양희는 중재인의 멀고 험한 곳으로 귀양 보냈다가 감형하여 가깝고 좀 편한 곳으로 옮겨 주는 일을 말한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 2년 8월 21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상황이 문안과 숙배와 복명의 범위를 정해 그 외에는 모두 면제하게 하다. 상황이 명하여 종척과 공신 이외의 이품 이상이 평상시에 문안 드리러 오는 것과 병조 소속 이외의 새로 배관된 자로서 사은함을 모두 면제하라고 하고 또 명하여 관찰사나 이품 이상의 수령 및 군무로 사명을 받고 파견된 자 외에는 기타 배사와 복명은 다 면제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8월 21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일본 방장풍 삼주 자사에게 보내는 답서 예조에서 개하기를 본조 판서가 일본국 방장풍 삼주 자사 다네 다다량 대내 다다량도웅에게 답서를 보내기를 사신이 와서 해설을 받고 조차 몸이 안강함을 알았으며 진언한 예물은 삼가 이미 주상께 아뢰어 바치었노라. 그리고 이에 겸하여 이르는 바는 장경은 전일에 귀국 여러 진에게 첨구하여 다 주었기로 거의 다 없어져서 못 보내니 이 어찌 인색하게 아껴서 그를 위하여 있으리요. 다만 요구한 바의 물건은 모두 청구한 대로 모두 보내되 물먹은 별폭이 있으며 그리고 겸하여 우리나라 토산물을 보내 사례의 뜻을 표하느라 하고 할까 합니다. 하니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 2년 8월 21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경년 진강대의 좌석 차서에 대해 알았다. 예조에서 개하기를 경연에 진강할 때에 좌석의 차서는 영경년의
동쪽 벽에 지경련과 동지경련은 서쪽 벽에 앉게 하고 참창관 이하는 남쪽 줄에 있도록 하소서 하여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태종실록 1권,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21일 무술 7번째 기사. 일본서에도 일량주 태수와 대마도 조율 산승수가 토산물을 바치다. 이들의 값을 계산하여 돌려주었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21일 무술 8번째 기사. 유국국에서 보낸 친선 사절이 풍랑을 만나다. 경상도 관찰사가 보고하기를 유국국에서 우리나라에 친선 사절을 보냈는데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 배가 깨어져 예물을 떠내려 잃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70여인이며 살아남은 자들도 또한 많은 사람이 병들고 다친 사람도 많은데 한산도에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임금이 명하여 의복과 음식을 주고 전체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2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원미생이 황제에게 아뢰었음을 인준한 예부 자문을 가지고 오다. 사신 육선제가 요동에 이르다. 사은사 원미생이 황제에게 아뢰었음을 인준한 예부 자문을 싸가지고 명나라 서울로부터 돌아와 아뢰기를 명의 사신 육선제가 이미 요동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니 상황이 원민생에게 미두 50섬을 주고 임금이 안장 갖춘 말한 필을 주었다. 예부의 자문에는 말하기를 이제음 조선에서 자청 한 바를 검토하고 주청하였더니 칙지로 이를 준허하셨다. 영락 16년 7월 27일 아침에 본부의 관이 봉천문에서 성지를 주청하여 이미 칙서를 내려 국왕에게 어진이를 택함을 허락하고 예부로 하여금 국왕에게 공문을 보내어 인준하였음을 알게 하고 이 밖에 회답하는 자문을 보내어 알려서 시행케 하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22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의주에 선운을 가지고 가 사신을 맞이하게 하다. 장천군 이종무를 의주로 보내어 선운을 가지고 가서 사신을 맞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20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명나라 사신이 온 때문에 종묘 배할 의례를 동향 대제 때 겸행하도록 하다. 임금이 처음 즉위하여 종묘에 배하라는 의례를 행하려 하였으나 이때 명나라의 사신이 왔으므로 동향대제 때에 겸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사원 허지 등이 종묘 배하의 의례를 정지하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좋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22일 기해 네 번째 기사 대간이 민무구 등 처자에게 자유 주지 말고 김한루를 감주하지 말 것을 청하다. 임금은 다만 그 이와 한루에 관한 일만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22일 기해 다섯 번째 기사 행대 감찰을 경기 좌우도에 나누어 파견하다. 김영과 국왕을 경기 좌우도로 나누어 파견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 즉위년 8월 22일 기해 여섯 번째 기사 함길도 경원 병마 절제사 조비형이 이주시킨 백성의 상황에 대해 아뢰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선운 신사민의 400호 가운데에서 그 당시 도착한 사람은 다만 180호에 불과했으므로 무인원의 공주성을 중수하여 경원부를 설치하고 도내의 부유한 백성을 이주시켜 그것을 채웠더니 그후 또다시 병난을 겪게 되자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다시 부를 설치하고 이미 각관에게 쇄환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각관들은 그들이 호적이 없다는 핑계로 당장에 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산업 기지가 아직 그대로 있어서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사오니 아무쪼록 그들의 부적 여부를 막론하고 전부 쇄환하도록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원주민들은 그들의 부모 처자가 모조리 도적에 잡혀 가뜩이나 죽었으므로 모두 이신하여 도적이 출몰하는 용성 땅에 이주하여 여러 해 동안 이곳을 방어하고 있다가 본부가 다시 설립된 후에는 또한 제일 먼저 옮아와서 살고 있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그러한 하온즉 그들에게는 첨설금교의 직으로 상을 내려주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니 임금이 병조로 하여금 상의하도록 하였다. 병조는 이에 계하기를 도내에서 산업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3년간의 유역을 시키지 말고 조세를 면제해 주며 또 뜯어놓은 인민을 수여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곧 상세에 아랜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우는 군대나 역부를 몇 사람씩 몇 대의 부대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종사케 하는데 편성된 각각의 부대를 운이라고 한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8월 22일 기해 7번째 기사 제주 안무사가 태풍의 피해를 보고하다. 7월 27일 밤에 큰 비바람이 쳐서 읍성의 동문과 관사, 민가들이 많이 무너지고 수목이 모두 뿌리째 뽑히고 여러 포구의 선박들도 많이 떠내려가고 깨지고 하였사운데 대정과 정의 두 고을도 이와 같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8월 22일 기해 8번째 기사 이사관과 문효종이 반란을 모의한다고 무고한 대정한은을 사형에 처하다. 처음에 대정한은이 부평부사 이사관과 총재 문효종이 반란을 모의하고 있다고 무고하여 의금부에 내려 국문하였더니 은이 무고하였다고 자복함으로 이에 그를 사형에 처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8월 2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상왕이 대신들과 명사신에게 전유한 까닭을 말할 것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상왕전에 나아가니 상왕은 편전에서 영의정, 우의정, 육조판서와 장천군 이종무를 불러 명나라의 사신과 더불어 전유한 까닭을 말할 것에 대해 의논하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같지 않으므로 또 부원군 성승민, 남재, 정탁, 유창, 양경공 등을 불러 널리 상의한 바 남재, 정탁, 유창 등이 아뢰기를 부왕께서 병환이 있어서 세자께서 임시로 국사를 맡아 보시게 되었다고 하고 세자께서 출령하시고 부왕께서는 나가시지 않으심이 좋을까 하나이다 하고 성민과 경공 등은 아뢰기를 세자 책봉을 인준하는 칙령은 부왕의 몸에 당하는 것이니 부왕께서 황제의 칙령을 받지 않으시면 이는 예의가 아니옵니다. 부왕께서 왕위를 물려주신 이를 숨기시고 국왕으로서 칙사를 맞이하시고 주상께서는 익선관을 쓰시지 마시옵고 세자로서 칙명을 맞이하셨다가 사신이 돌아간 후에 전위를 추청하시는 것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라고 하며 상왕이 말하기를 새 국왕이 즉위하고 이미 교수를 사방에 반포하였으니 사신이 의주에 도착만 하면 어찌 그 소문을 들어 알지 않겠느냐. 사실을 숨기면 옳지 않으므로 마땅히 부왕의 병화는 때없이 발작하기 때문에 이제 세자로 하여금 임시 권도로 직무를 대행시키기는 하였으나 세자 책봉하는 주청도 아직 인준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아직 전의를 추청하지 못하였사온데 지금은 부왕의 병환이 조금 차도가 계셔서 병을 무릅쓰고 칙령을 맞이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며 이종무가 명을 받들고 갔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8월 2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상황이 사은사로 심원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다. 사은사는 반드시 친척을 보내야 한다. 한장수가 비록 친척이긴 하지만 심원만 못하고 또한 황음은 평소에 온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온이 간다면 엄은 반드시 정성을 다할 것이다. 하고 이에 장수 대신 온을 보내기로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8월 2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8월 2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이조판서 정력을 안주에 보내어 선원으로 사신을 맞이하게 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4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목장을 함길도 화주, 말응도에서 도련포로 옮기다. 함길도 관찰사 화주의 말응도는 땅이 좁아서 목장으로서는 마땅하지 않으니 도련포로 옮기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아뢰어 이대로 좇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4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상이원에 명하여 상하 원패와 오매패를 더 만들게 하다. 상하 원패 12개와 오매패 30개를 더 만들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4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흉년이므로 경상도 각 고을에 철 바치는 것을 면제해 주다. 이에 그대로 좇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5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5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도총재 노기산을 평양에 보내어 선원으로 사신을 위롭게 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5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상왕이 군사에 관한 일을 임금에게만 아뢰는 병조 참판 강상인 등을 가두게 하다. 상왕이 병조참판 강상인과 좌랑 최지지를 잡아 의금부에 가두라고 명하였다. 이때 임금은 장희동의 본궁에 있었는데 병조는 매양 군사에 관한 일을 상왕에게 아뢰지 아니하고 먼저 임금에게 아뢰므로 임금이 그럴 때마다 이를 물리치면서 어째 부왕께 주상하지 않느냐고 말하였다. 상왕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의 소위를 시험해보고자 하여 상인에게 물었다. 상하패와 오매패는 장차 어디에 쓰려고 한 것인가 하니 상인이 대답하기를 이것으로 대신을 부르는 데 쓰나이다 하였다. 상왕은 이 말을 듣고 곧 상하패와 오매패를 꺼내어서 상인에게 주며 말하기를 여기서는 소용이 없으니 모두 왕궁으로 가져가라고 하였다. 상인은 곧 이를 받들고 주상전으로 가지고 갔다. 임금이 묻기를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이냐 하니 상인이 이것으로서 밖에 나가는 장수를 부르는 데 쓰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여기에 두었으면 안 된다고 하고 곧 상인으로 하여금 다시 가지고 가서 도로 바치게 하였다. 상왕은 상인이 거짓을 꾸며 연대하여 속이는구나 하고 곧 우구대원 원숙과 도진무 최윤덕을 불러 임금에게 선지를 전하여 말하기를 내 일찍이 교서를 내려 군국의 중요함은 내가 친히 청단하겠노라고 하였는데 이제 상인 등이 모두 군에 관한 일을 다만 임금에게만 아뢰고 나에게는 아뢰지 않았으며 또 전일에 상인에게 명하여 벼슬 시킬 만한 사람을 적으라고 하였더니 상인은 자기의 아우 강상례를 더 적어 주상에게 아뢰어 사직의 벼슬을 내리게 하고는 와서 사례하기를 주상께서 신의 아우 상례로서 사직을 삼셨나이다고 하였으니 이는 임금을 속이는 것이다. 하고 또 최한을 의금부에 보내어 이르기를 처음에 내가 유우사에서 주상에게 이르기를 너는 장차 나의 근심을 물려받게 되리니 내 비록 덕이 없으나 오래 왕위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으니 군국의 중요 한 일은 내가 친히 청단하겠노라고 하였는데 이제 병조는 궁정에 가까이 있으면서 다만 순찰에 관한 일만 아뢰고 그 밖의 일은 모두 아뢰지 않았으니 내가 군사를 듣기로서니 무엇이 사직에 관계되겠느냐? 이런 의논을 먼저 낸 자가 누구인지 물어볼 것이요. 만일에 숨기고 말하지 아니하거든 마땅히 고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래하여 병조는 대죄하고 있으며 환관 노이봉에 명하여 군사를 점검하게 하고 지병조사 원숙은 병조에 입직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5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일본 대마주 수호 도도 웅화가 예물을 바치고 범정과 반야경을 청구하다. 일본국 대마주 수호 도도 웅화가 사람을 보내어 와서 예물을 바치고 그의 아버지 정무의 유의라고 하여 범정과 반야경을 청구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6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상왕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6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상왕께 군사 일을 여쭙지 않은 박습 등을 의금부에 가두라 공문케 하다. 병조판서 박습 참의 이각 정남 김자온 이안유
양여공 좌랑송 을계 이숙복을 의금부에 내려 가두었다. 그리고 의금부 제조 유정현 등에게 명령하기를 상원께서 모두 정무에 대해서는 보살피시기 가쁘시나 오직 군사에 관한 일만은 들으시겠다고 하셨는데 병조에서는 모든 군사에 관한 일을 한 가지도 여쭙지 않았으니 경들은 그 까닭을 국문하라 하고 또 삼성의 형조판서 조말생 대사한 허지 우상한 정상과 위관 호조판서 이지강 등에게 잡치하도록 하였다. 상황은 최윤덕에게도 명하여 의금부에 가서 안문하도록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조기년 8월 26일 개묘 세 번째 기사 판동령부사 권홍을 광주에 보내어 선운으로 사신을 위로케 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조기년 8월 26일 개묘 네 번째 기사 경기 양주 수락산에서 큰 돌이 무너져 내리다. 높이가 23척이고 넓이가 28척이나 되었다. 세종실록 1권 세종조기년 8월 27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박자청 조말생 김여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자청을 참천의정부사로 조말생을 병조판서로 김여지를 형조판서로 최윤덕을 중군도총재로 마천목을 장흥군으로 노기산을 판한승부사로 이관을 이조참판으로 이명덕을 병조참판으로 심인복 이식 김규보를 모두 좌군 총재로 화경복을 우군 총재로 허관 심정을 모두 중군 동지 총재로 성달생은 좌군 동지 총재로 원윤을 우군 동지 총재로 이교를 동지 돈령 부사로 오승을 한승부 윤으로 한상덕을 인수부 윤으로 심증을 경창부 윤으로 정상을 예조참의로 원숙을 병조참의로 조치를 형조참의로 성음을 우대언으로 김익정을 좌부대언으로 이수를 우부대언으로 윤회를 동부대언으로 조화대언을 김효순을 지병조사로 최관을 좌사관대부로 김고를 사은장령으로 김상직 권맹손 김장을 병조정랑으로 정재, 정인지, 유효통을 병조좌랑으로 각각 임명하였다. 권은 재주와 현금이 없고 성격이 가혹하고 까다로우며 밖으로는 청렴 공정을 꾸미고 유는 성품이 영리함을 좋아하고 또 주색으로서 일을 삼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조기년 8월 27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상왕이 강상인을 단단히 고문하도록 명령하다. 의금부에서 계하기를 강상인과 낭청 6명을 모두 고문하였으나 사리를 잘 살피지 못하였던 따시라고 변명합니다. 박습과 이 각도 함께 고문하도록 주청하옵소서하니 상왕이 말하기를 박습은 재임한 날짜가 얼마 안 되니 그대로 두고 강상인은 젊어서부터 나를 따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항상 상임원 재주가 되었고 또 병조에서도 다 중요한 직임을 맡겼거늘 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일 마음만 품었으며 전일에는 또 거짓을 꾸며 그의 아우 상례에게 벼슬을 주고서 나에게는 임금이 이 벼슬을 내리셨다고 말하였으니 임금의 교지를 거짓으로 핑계하고 나를 속인 그 죄도 역시 중하다. 마땅히 단단히 고문을 하되 죽지 않을 또 한도까지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조기년 8월 27일 갑진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강원도 함길도의 구황 방법에 대해 아뢰다. 금년의 기황은 강원과 함길 두도가 더욱 심하오니 청컨대 강원도의 금년도 녹전 및 여러 창고에 수납된 미곡을 거두어 두어서 이로써 구제하게 하고 함길도는 본래 저축함이 없은즉 청컨대 옛 강릉도의 금년도 농지세를 함길도의 근경인 통천과 고성 등지에 수납하게 하고 옛 교주도의 농지세를 화양 등지에 수납하게 하여 이로써 구제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8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동교대산으로 거둥하여 노상왕을 맞이하 즐기다. 상왕 가장 공손히 받들었고 임금은 더욱 근신하였다. 매우 즐기다가 해가 질 무렵에 파하였다. 상왕은 백마를 타고 돌아오던 도중에 말에서 내려 하연을 불러 이르기를 상승에게 명하여 이 말의 안장을 바꿔서 임금에게 바치라. 내 평소에 이 말이 선량함으로 아꼈더니 주상에게 물려주노라 하고 이에 다른 말을 바꿔 타고 가면서 또 하연에게 말하기를 우리 부자간과 같은 일은 역대에 없는 바이니 완상군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환희로다 하면서 탄식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8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오랑캐가 잡아간 평안도 여영군 남녀 10명을 지군사 박자감이 빼앗아오다. 평안도 관찰사가 급보로 아뢰기를 오랑캐 40여 명이 여영군에 침입하여 남녀 10명을 잡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지군사 박자감이 뒤쫓아가서 모조리 빼앗아 들어왔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전대제약정 이호를 태실 증고사로 삼다. 모관과 목화와 약을 합사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박습이 상왕이 박습과 강상인을 원종 공신이라 용서하고 면죄하다. 강상인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내쫓았다. 이각 양여공 이안유 김자온 송을계 이숙보 최지지 등 속장에 처하였다. 강상인은 상왕이 잠자 있을 때 비로소 가신이 되었다가 상왕이 즉위하자 발탁하여 등용하였으나 오히려 본궁의 사제를 맡아보게 하여 그 출납을 감독하도록 하였다. 이때 이르러 상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너는 30년간이나 나를 따라 지내다가 오늘에 와서 이렇게 되었구나. 나는 오히려 옛날을 생각하여 죄를 주지 않노니 너는 스스로 반성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속장은 장형의 판결을 받은 자가 그 장수에 따라 대전을 마치고 면형하는 장형을 속장이라고 한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9일 병호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상왕께 앞으로 중의 군무를 상왕의 전지를 받겠다고 아뢰다. 병조에서 상왕께 계하기를 앞으로는 중의 군무를 병조에서 상왕께 아뢰어 선지를 받자와 행의한 후에 사실을 갖추어 임금께 아뢰기로 하음이 좋을까 하나이다 하여 그대로 하라고 하였다. 병조에서 또 계하기를 모든 수점의 절차는 이미 수점을 마친 후에 임금께 아뢰고 구조는 이미 상왕께 아뢰고 나서 다시 선택해 들 사람의 명록을 꾸며 임금께 아뢰고 그런 연후에 구전토록 할 것입니다. 고 하였다. 무릇 사람을 쓸 적에는 사람을 쓰려고 하는 당해조에서 사람을 쓸 자리 하나마다 쓸만한 사람을 셋씩 택하여 그 이름을 적어서 올리면 임금은 그 가운데에서 마땅한 사람의 이름 위에 친필로 점을 찍어 내려보내는 것을 수점이라고 하나니 이는 이품 이상을 임명할 때는 쓰는 것이다. 그리고 제거, 별좌, 경찰관과 같은 임금의 친이 선택함을 거치지 않고 쓰는 것을 구전이라고 하나니 이는 삼품 이하를 임명할 때 쓰는 것이었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29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노상왕이 광진에서 인덕전으로 돌아오다. 세종실록 1권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30일 정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30일 정미 두 번째 기사 권규를 유사로 보내어 사신을 위로하게 하고 온 민생에게 맞이하게 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8월 30일 정미 세 번째 기사 상왕이 양녕을 대비가 보고 싶어 한다며 불러오게 했으나 당장은 보지 못하다.
상왕은 제한을 임금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대비가 양녕을 보고 싶어 하니 내일 아침에 그를 불러서 오게 하고 주상도 반드시 와서 뵈옵도록 하라. 그리고 이 말을 대간에게 이르게 하라 하여 임금이 대간을 불러 이 말을 이르니 대간이 아뢰기를 상왕의 자유하신 마음과 전하에 의하시는 정은 진실로 아무런 혐의가 없사오나 그러나 왕래할 때는 도시인의 이목을 어찌하시려 하십니까라 하고 또 병조판서 조말생과 흉조참판 이유 등도 그 일의 불가함을 역설하여 상황은 마침내 당장 보지는 못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8월 30일 정미 네번째기사 사헌부에서 박석가 강상인의 주애를 청하였으나 상황이 허락지 않다. 임금이 상황께 여쭈었으나 상황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8월 30일 정미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상서사의 마패를 본조에 나누어 두기를 청하니 상왕이 허락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군부로 말을 불러들이 쓰는데 그 일이 번거로우니 상서사의 마패를 본조에 나누어 두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허락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8월 30일 정미 여섯 번째 기사 상왕이 병조판서 참판 참의의 병사 출납을 대언사 예의에 의거하도록 명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8월 30일 정미 일곱 번째 기사 상왕이 황룡대기 2계를 만들어 어건부 및 삼군부에 두도록 하다. 상왕은 황룡대기 2개를 만들어 의금부 및 삼군부에 나누어 두도록 하되 상왕전의 큰 기는 흰 바탕에 누른 선을 두르고 누른 왕을 그려서 주상전의 큰 기와 다르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8월 30일 정미 8번째 기사 상왕이 노상왕과 임금과 더불어 삼군 양부의 군사를 검열하겠다고 하다. 상왕은 그일에 노상왕 및 임금과 더불어 어근 삼군 양부의 군사들을 친히 검열하겠으니 집무소로 하여금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9월 1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상왕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9월 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상왕이 박신을 청승습 주문사로 임명하다. 상왕이 임금과 함께 사은사를 전송하다. 상왕이 찬성사 박신으로 김여지를 대신하여 청습승 주문사에 임명하였다. 상왕이 임금과 더불어 양정에 나아가 사은사 시몬과 부사 이정 및 박신을 전송하고 상왕은 시몬에게 내 구말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9월 1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의금부와 삼군 도총재부 판부사 이하 호군 이상은 조회가 끝난 뒤 의금부에 모여 병조의 명령을 듣도록 하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선지를 받자와 의금부와 삼군 도총재부 판부사 이하 호군 이상은 각 관청마다 1조회가 끝난 다음 주상전에 입직하는 자 외에는 모두 의금부에 모여 병조의 명을 들은 다음에 해산하기로 하여 싸웁니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9월 2일 기효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9월 2일 기효운 두 번째 기사 우의정 이원과 참찬 김점을 백자에게 보내 사신을 영접케 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9월 2일 기효운 세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박석가 강상인을 죄주기를 청하였으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다. 세종실록 1권 세종초기년 9월 2일 기요 네 번째 기사 병조에서 상왕께 구조는 선지를 받들어 시행하겠다는 것 등을 아뢰다. 병조에서 계하기를 본조로 하여금 성정원의 예에 따라서 출납을 맡아보게 하였사거니와 그 후에 구조는 본조에서 선지를 받자와 시행하겠고
선패와 분패는 모두 대은사 예대로 하겠사운데 선패는 전자로 선지패라고 새기고 분패는 전자로 병조패라고 새기겠나이다. 아니 상황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일 기후 5번째 기사 상황이 국왕의 장인인 시문에 좌차를 올려 정하도록 하다. 상황이 말하기를 시문은 국왕의 장인이니 그 존귀함이 배할 데 없으니 마땅히 영의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 좌차는 도정성과 상의하도록 하라 하니 박은이 아뢰기를 마땅히 창녕 부원군 성승린을 위에 두어야 할 것이옵니다. 하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일 기후 6번째 기사 순덕후의 아내가 나라에서 하산 노비를 상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다. 순덕후 진리의 아내 이씨가 아뢰기를 첩은 과부로서 오랫동안 성은을 입어왔고 또 노비를 하사하셔서 짐을 지고 물을 빚는 수고를 면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러하오나 본래 노비가 없사와 자손들에게 생활해 나갈 수가 없사오니 하사해 주신 노비를 자손들까지 영구히 물려줄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아니 그리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일 기후 7번째 기사 이종물을 사신 관반으로 삼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일 기후 8번째 기사 일본 대마주 수호 대영이 토산물을 바치고 부의 보내준 것에 감사하다. 예조에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전자의 경찰관 이예를 보내어 보내시어 정무의 죽음의 부의와 취재를 하여 주셨음을 도도 응화는 감격하여 맞이해 안나이다고 하니 판서는 답서하여 이르기를 전자의 이해를 보내어 부의를 전하게 하였사오나 물건이 변변치 않았는데 이제 멀리서 감사하는 뜻을 보이니 매우 부끄럽소 능넉지 못한 물건 선물이나마 별지에 저금과 같이 보내오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2일 기후 9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는 사신 맞이하는 의례 절차 아뢰와 같이 아뢰었다. 그날을 앞서 유사가 모하루의 서북쪽에 장전을 설치하고 장전 앞에는 홍문에 세워 오색비단으로 꾸미고 용전과 요기는 장전 한가운데 향정은 그 남쪽에 안치하고 사향 두 사람의 자리는 장전 바깥 좌우에 마련한다. 그리고 상왕전하와 전하의 자리는 장전의 서쪽 길가에서 북쪽 가까이 동향하여 배설하되 전하의 자리는 약간 뒤로 물려 설치한다. 문무 군신들의 자리는 장전의 남쪽에 설치하되 문관은 동쪽, 무관은 서쪽으로 갈라서 모두 북쪽을 향하게 한다. 그리고 금고, 의장, 고악을 모하루 앞에 설비하여 맞이하는 절차를 기다리게 고 있게 한다. 그리고 또 성내 거리에는 오색 비단으로 장식한다. 또 원궁에는 전상 가운데 골장을 설치하여 책사상은 그 앞쪽은 동쪽으로, 사물상은 그앞 조금 서쪽으로 각각 설치한다. 향상은 벌쩍 남쪽에 놓는다. 사향 두 사람의 자리를 항상 좌우측에 설치한다. 그리고 전칙서관과 전사물관 두 사람의 자리를 월대의 동쪽 약간 서쪽에 두어 서양하게 한다. 상왕전하의 수사위를 향상의 앞에 마련하고 상왕전하와 전하의 배위는 전정 노대 위에 마련하여 북향하게 하되 전하의 자리는 약간 뒤에서 다 설치한다. 상왕전하의 악차는 정각 서쪽 마당 가운데 설치하고 또 전하의 악차도 정각 서쪽에 설치하되 조금 뒤로 한다. 그리고 여러 신하들의 배위는 노대의 아래 좌우로 남쪽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북향하게 하되 위계를 달리 겹줄로 통상 의식과 같이 한다. 사찬 두 사람의 자리는 상왕전하 배위의 북쪽에 정하고 인내 두 사람의 자리는 사찬 자리의 남쪽에 정하여 각각 동서를 향하여 서로 마주 서게 하고 인반의 자리는 군신들의
배위의 북쪽에 설치하되 각각 동서를 향하여 서로 마주보게 한다. 의장은 전중 동편과 서편에 버려두고 악구를 군신 배위의 남쪽에 설치한다. 그날의 상원 전하와 전하는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적당한 의복으로 의장을 갖추어 모하루로 나아가고 사신이 도착하려 할 때는 문무 군신들이 먼저 제자리에 나누어 쓴다. 일내가 상황 전하와 전하를 전도하여 자리에 나아가게 한다. 사신이 정전 앞에 와서 말에서 내리면 상황 전하와 전하께서 백간을 거느리고 허리를 굽혀 사신을 영접한다. 그리고 칙서는 용정 안에 두고 사물을 지는 사람은 장전 앞에 선다. 용정자가 길을 떠나게 되면 사향 두 사람이 와서 향정을 모시고 향을 피우면 용정은 남향하여 잠깐 멈추고 금고가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은 군신들, 그 다음은 전하, 그 다음은 상황 전하, 그 다음은 의장과 고아, 그 다음은 향정, 그 다음은 칙서 용정, 그 다음은 사물짐, 그 다음은 사신이 따르게 된다. 상황 전하 및 전하와 사신이 한때 말을 타고 잠깐 머물면 군신들이 말을 타고 차례로 앞에서 인도하여 대궐문 앞에 이르면 군신들은 서문으로 들어가 전쟁의 동쪽 양쪽에 마련된 자리에 나아가고 인내는 상황 전하와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으로 들어가게 하되 전하는 조금 뒤에 따라오게 한다. 전전 노대 서쪽 뜰 가운데 북쪽 가까운 곳에 나아가 동쪽을 향하여 쓰고 전하는 약간 남쪽에 쓴다. 용정과 짐과 사신은 중문으로 들어온다. 상황 전하와 전하는 백관들을 거느리고 서서 허리를 굽혀 사신을 영접하여 전으로 올라간다. 인내는 상황 전하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들어간다. 그러면 집사는 상황 전하와 전하의 요기를 노대 위의 북쪽 가까운 북향으로 설치하되 전하의 자리는 약간 남쪽으로 차린다. 사신은 칙서와 사물을 상위에 놓고 칙서상 동쪽에 서향하였으면 인내가 상황전하와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로 나아가서 인내가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창하여 상황전하와 전하가 허리를 굽히면 이때 풍악이 울리고 이어 네번 절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그 다음에 사찬이 또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창하여 여러 신하들이 허리를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허리를 펴면 풍악은 그친다. 인내가 꿇어 앉으라 칭하면 상황전하와 전하는 꿇어 앉고 사찬이 또 꿇어 앉으라 칭하면 여러 신하들이 모두 꿇어 앉는다. 사향 두 사람이 향상 앞으로 나아가서 한 사람은 향로를 받들며 또한 사람은 향합을 받들고 서로 마주 서서 세번 향을 피우고 각 나서 각 제각기 향상 위에 놓고 물러나 제자리로 간다. 인내가 보복 흥 평신을 창하면 상황 전하와 전하는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사찬이 부복 흥 평신을 창하면 여러 신하들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인내가 상황 전하를 인도하여 서계로부터 올라가 향상 앞의 수사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쓰고 사신이 음영이 있다고 말하면 인내가 꿇어 앉으라 창하여 상황 전하가 꿇어 앉고 또 사찬이 꿇어 앉으라 창하면 전하와 여러 신하들이 모두 꿇어 앉는다. 사신은 칙서를 받들고서 향하여 상황 전하께 드린다. 상황 전하는 칙서를 받아 근신에게 주고 사신이 또 사물을 받들어 상황 전하께 드리면 상황 전하는 그 사물을 받아 근신에게 준다. 근신이 칙서를 펴가지고 무릎을 꿇고 상황 전하께 드리면 전하는 이를 보고 나서 다시 근신에게 준다. 인내가 부복 흥 평신을 창하면 상황 전하는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사찬이 또 부복 흥 평신을 창하면 전하가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인내가 상황 전하를 인도하여 물러나 본자리로 돌아가서 인내가 다시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창하면 상황 전하는 전하와 같이 허리를 굽히면 풍악이 울린다. 이에 사배하고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이어서 사찬이 국궁 사배 흥 평신을 창하여 여러 신하들이 허리를 굽혀 사배하고 일어나 허리를 펴면 풍악이 그친다. 인내가 예를 다 마쳤다고 창하면 사찬도 예를 마쳤다고 창한다. 인내는 상황 전하와 전하를 인도하여 전 앞의 월대서계로 내려가 악차로 들어간다. 인반은 여러 신하들을 인도하여 밖으로 나간다. 이때 인내는
상왕진날을 인도하여 전위로 올라 동향과 사신과 마주서게 하고 인내가 국궁재배 흥 평신을 창하면 상왕진화는 허리를 굽혀 재배하고 일어나 서리를 펴서 악차로 돌아가고 인내는 또 전하를 인도하여 전위로 올라가서 사신과 더불어 행례를 위와 같이 하여 예를 마치고 인내가 전하를 인도하여 악차로 돌아간다. 이때 통사가 사신을 인도하여 나아가 이방으로 내려가면 여러 군과 사신이 나와서 돈수 재배의 예를 행하고 그 다음엔 제축, 그 다음은 각사 이렇게 차례대로 행례를 마친다. 만약 사신이 이방에 가지 않고 바로 밖으로 나가면 각사는 각사대로 나누어 먼저 태평관으로 가서 예를 행할 것이다. 통사가 사신을 인도하여 밖으로 나가고 인내는 상왕진화와 전하를 인도하여 인정문 밖까지 나가서 선송할 것이다. 어명은 제령이며 여러 군은 왕자를 말한다. 세종실 1권 세종적인년 9월 3일 경술 첫 번째 기사 흰무리가 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심원을 여기정 부사 한상경을 서원 부원군으로 삼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형조판서 대사원 조사관이 합동으로 박석과 강상인을 죄주기를 상소하다. 신하의 죄로는 불경에서 더큰 것이 없고 불경의 행실로는 임금을 거짓으로 속이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 없사온데 상한 게 없어 일찍이 교서를 내리시어 말씀하옵시기를 궁국에 관한 중대한 일은 내가 친히 청동하겠노라 하셨음은 중에의 신하와 백성들이 다 같이 보고 들은 바이옵거늘 근자에 박습 강상인 등이 중임이 병조에 있으면서 국내에 관한 일을 한 번도 상한께 아뢰어 품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불경함이 분명하오며 더군다나 장인은 오랫동안 상한께 양육 비호하여 주신 은혜를 입었사오니 그는 비록 봉골세 신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그 성은의 만분의 일도 보답하기 어렵사건을 도리어 간사한 마음 품고 그의 아우를 벼슬을 시키려고 상황의 교지 인양 거짓 꾸미고 또 전하의 명령을 가택하여 상황을 기만하여 싸우니 그의 거짓 속임이 심하였고 박습은 이미 불경의 죄를 범하고 또 상인의 간사한 계교에 빠져 싸운즉 그들의 죄는 한 가지이오며 정랑 박자 김자오는 무선사로서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쫓았으며 좌랑 송얼개도 역시 쫓아서 그 아우 이름을 써 넣어주어서 거짓으로 속이는 계책을 이루게 하였사오니 그의 죄도 작지 않사온즉 박습 등네 사람은 그들의 직책을 거두어들이고 그 범죄한 이유를 끝까지 캐물어서 그들의 죄를 바로 다스려야 하겠사오며 이각, 이안녀, 양녀공, 최지지, 이숙복 등도 역시 상왕교수의 뜻을 바로 바잡지 아니하고 함께 불경의 죄를 범하 것이온데 상왕께서는 박습 강상이니 원종 공신이라 하여 죄를 면하 여 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4등을 감하여 다만 그들로 하여금 속죄케 하였사오나 이는 공의에 어긋나오니 마땅히 그의 직첩을 거두시고 법률에 의하여 죄를 지어 불경함을 징계토록 하시면 공도에 있어 매우 다행할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임금이 이 뜻을 상황께 아뢰었으나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3일 경술 네 번째 기사 황충 피해를 입은 경상도 밀양부의 쉬 폐의 입번을 면해주다. 벼의 싹을 먹어서 벼 곡식이 여물지 못하였음에 황충으로 인한 피해였고 흉년에 대비하는 일이 시급하였으므로 특별히 쉬 폐들의 번들러 올라옴을 면해주었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3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상황이 문외에서 유숙할 경우 군사 업무 처리에 대하여 선지하였다. 선지하기를 금후에는 문외에서 경숙하게 되면 모든 군무는 유도하는 병조 당상의 주상전에 아뢰어 품하여 시행하되 이리 반드시 나에게 알려야 할 것은 행제소에 와서 아뢰고 주상이 거둥할 때는 병조 당상 중한 사람이 어가를 따라 가도록 하되 이렇게 함을 항식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행제소는 임금이 어떤 사유로 궁에서 나와 임시로 주재하는 처소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초기년 9월 3일 경술 여섯 번째 기사 의금부 당직 관원 한 사람을 정식에 따라 보내도록 선지하기를 거무에는 의금부의 당직 관원 한 사람을 매일 정식에 따라 정하여 보내도록 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초기년 9월 4일 시내 첫 번째 기사 흠차 환관 육선제가 직서와 황제가 준 명칭 가곡 천본을 받들고 오다. 채붕을 맞고 나래를 설행하는데 임금이 여럿이 나들을 거느리고 상황을 모시고 모하루로 가서 맞이하여 경복궁에 이르러 의식대로 행례하였다. 상황이 전에 올라가서 칙서를 받으니 칙서에 말하기를 왕이 말하기를 장차 이제는 덕이 없어 후사가 되기가 어렵고 셋째 아들 이도구는 성질이 자모 총명하고 효재하며 학문에 힘써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총망함으로 후사에 세울 만하였다고 아뢰었는데 짐이 생각하건대 후사는 맏아들로 세우는 것이 지금 고금이 변함없는 상도이지만은 그러나 사사집이나 나라 일에 있어 사자의 어질고 어질지 못함은 진실로 국가의 성쇠 존망이 달려있는 것이다. 사자가 과연 어지르면 조종의 의탁할 바가 있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려니와 만일 그가 진실로 어지지 못하면 종사가 의탁할 바가 없고 나라가 어지러워 패망이 뒤를 따를 것이요 온 나라의 백성이 화를 받게 될 것이니 이제 왕이 국가를 위하여 장관 염려를 하고 성쇠 존망의 기운을 살펴보아 어진 이를 세워 사자를 삼고자 하니 왕의 택한 말을 들어주노라 하였다. 상황은 이를 다 보고 나서 소차로 돌아왔다. 조금 있다가 전상으로 올라가 사신과 더불어 행례하고 같이 앉아서 상왕이 말하기를 나는 본래 병이 있어 아들 도를 후사로 삼기를 추청하고자 하여 온민생을 보냈었던 바그 후에 병이 더 심하게 되어 도로 하여금 국부를 권습하게 하였노라 하고 상왕은 안으로 들어가고 임금이 전상으로 올라와 사신과 행례하였다. 사신은 태평관으로 돌아가고 상왕은 환궁하였으며 임금이 태평관으로 거동하여 하마연을 베풀었다. 험차 환관은 황제가 파송하여 보낸 환관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최신사 하연을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하다. 이에 안장갖춤 말, 의복, 가신 등을 선사하고 두목에게도 역시 이와 같이 하였다. 상왕도 병조참이 원숙을 보내 안부를 물었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5일 임자 두 번째 기사 태평관으로 거동하여 위로연을 베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박습이 글을 올려 스스로 죄가 없음을 호소하다. 박습은 삼성의 논조로 인하여 글을 올리어 스스로 죄가 없음을 혼소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초기년 9월 5일 임자 네 번째 기사 경상좌도 병마 도절제사가 흉년이므로 추경 때의 상도 시위패를 진해 분속시키길 건의하다. 보고하기를 도내 연회 군읍이 모두 실록함으로써 여러 진의 수졸들이 양식 얻어오기에 고생하고 또 흉년에 대한 구제 방책이 시급하니 참컨대 추경간에는 상도 시폐를 여러 진에 분속시켜 수호하게 하시옵기를 바라나이다 하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왕전에 나아가 문안을 올리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임금은 좌대응 김효선을 상왕은 병조참바 이명 등을 보내어 사신께 문안하다. 모두 진귀한 음식을 주었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삼성에서 다시 박습의 죄를 청하였으나 지방에 안치하다. 임금은 박습이 상왕의 원종 공신이라 해서 다만 강상인의 예와 같이 자원에 따라 지방에 안치하고 나머지를 모두 외방으로 나누어 정비하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사신이 명 궁중에 들어가 한씨와 황씨의 집에 가 그들의 어머니를 존문하다. 사실이 명나라 궁중에
궁중에 들어간 한 씨와 황 씨의 집으로 가서 그들의 어머니를 존문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6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허보와 순패를 병조에서 출납할 것을 아뢰니 상황이 다르다. 병조에서 개하기를 허보 순패는 군무에 관계되는 것이며 상서 사이에 둘 것이 아니니 이제부터 본조에서 오로지 맡아서 출납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니 상황이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6일 개축 여섯 번째 기사 세조에서 올린 사은표를 보내는 의식 절차. 의식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전기하여 사무 책임자가 골정한 전상 한가운데 설치하고 표전상은 골정 앞에 설치하여 사향 두 사람의 자리는 향상의 좌우에 각각 마련한다. 상황 전하와 전하의 배위는 전정의 한가운데 북향으로 하되 전하의 자리는 약간 뒤로 한다. 중간들의 배위는 상황의 배위의 남쪽에 두대 위계를 달리 겹줄로 하여 북향한다. 사례 두 사람의 차례는 배위의 북쪽에 마련하여 동서로 서로 마주서게 하고 인내 두 사람의 자리는 상황 전하의 좌우 위에 정하고 인반 네 사람의 자리는 중간들의 좌우에 정한다. 그리고 사자가 서 있을 자리는 향안의 동쪽에다 설치한다. 표준을 받드는 관은 두 사람의 자리는 항상 서쪽에 정하고 풍악은 중간 배위 뒤에 설치하고 용정은 전정의 남쪽 가운데 자리를 정한다. 그리고 의장은 의장과 풍악은 용성에 대령한다. 이에 이날의 날 사자와 표전 받드는 관우는 각각 서 있을 자리로 나아가고 인반은 여러 관원을 인도하여 각각 배 위에 나아가게 한다. 인내는 상황 전하와 전하를 인도하여 배 위에 나아가면 사찰이 국궁, 재배, 흥, 평신을 창하고 상황 전하와 전하 및 중간이 다 허리를 굽힌다. 이때 풍악이 울리며 모두 재배하고 일어나 허리를 펴면 풍악이 그친다. 인내는 상황 전하를 인도하여 항상 향상 앞으로 나아가고 인내가 무릎을 꿇으라고 칭하면 창하고 사찰이 중간들은 모두 무릎을 꿇으라고 창하면 상황전하와 전하 및 중간이 모두 무릎을 꿇는다. 이때 인내가 세번향 피우라고 창하면 사향을 면향을 받들고 꿇어서 상황전하의 왼편으로 올리면 상황전하는 향을 세번 피우고 나서 인내가 표를 올리라고 창하면 봉평관이 상 앞으로 가서 표를 받들어 가지고 동향하여 꿇어 상황전하께 올린다. 그러면 상황전하는 표를 받아 받들어 사자에게 주고 사자는 서향하여 꿇어 표를 받아 가지고 일어서서 다시 상위에 놓는다. 인내가 부복 흥 평신하고 창하면 사찰도 이어 부복 흥 평신하고 창한다. 그리하여 상황 전하와 전하 및 여러 관원은 다 같이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허리를 편다. 인내가 상황 전하를 인도하여 내려와 자리에 돌아간다. 사찬이 또 국궁 재배 흥 평신하고 창하면 상황 전하와 전하 및 중간이 함께 허리를 굽히고 풍악에 울리면 재배하고 일어나 허리를 펴고 음악에 그친다. 사찬은 예식을 마쳤다고 장하면 인내는 상황전하와 전하를 인도하여 물러나 서쪽에 서게 하되 전하는 조금 뒤에 서게 한다. 인반은 중간들을 인도하여 그 좌우로 나누어 서게 한다. 사자는 표준을 각각 받들고 앞으로 나아가면 상황전하와 전하는 용정의 앞까지 배송하고 사자는 표와 전을 용정 안에 넣는다. 이때 금고 의장 고악이 앞에서 인도하게 하고 상황전하와 전하 및 중간은 함께 문 밖까지 가서 배송한 후 상황 전하와 전하는 궁으로 돌아가고 관원들은 궁문 밖까지 가서 배송한다라고 하였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6일 개축 일곱 번째 기사 상황이 패 없이 매를 기르는 것을 엄금하고 주패를 더 만들게 하다. 상황이 명을 내려 패 없이 매를 가진 사람은 병조와 사헌부에서 엄히 금지하라고 하고 또 주패의 수요가 적으니 더 만들어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우리나라의 법도는 매를 놓은 자가 많으면 백성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고 하여 목패를 만들어 수효를 제한하고 그 패를 받지 못한 자는 매를 놓지 못하게 하였다. 주패는 응방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 세종시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6일 개축 여덟 번째 기사 호조에서 하삼도에 옮겨준 본궁의 과전과 별사전을 예전대로 하기를 청하다.
호주에서 개항하기를 전일에 각본 과전 별사전은 그 3분의 1을 들어 군자에 붙여 하삼도에 옮겨줄 때에 본궁 과전과 별사전도 역시 하삼도에 옮겨주었사오나 상왕전 본궁은 예에 의하여 다시 전대로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그리하라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200관과 이복권을 부원군으로 봉하다. 충실과 보마를 부원군으로 봉한 시초. 200강을 청평부원군으로 이복권을 대광보국 봉령부원군으로 삼았으니 충실과 보마 부원군으로 봉하기는 1호부터 시작되었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사은사 시몬 부사 이적 주문사 박신에게 돈피 모자를 내리다. 돈피 모자와 목화 각각 하나씩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7일 갑인 세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태평관으로 거동하여 사신을 청하여 상왕에게 나아가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태평관으로 거동하여 사신을 청하여 함께 상왕의 궁중으로 나아가니 상왕은 사신을 맞아 광년루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술이 두 번째로 돌아갈 때 상왕은 수명명 족자를 펴서 걸라고 명하고 음미생으로 하여금 사신에게 말하기를 이 족자는 과인이 금상 황제의 명을 받 되어 군신이 시를 지어 성덕을 찬송한 것이오 하고 연회가 장차 파하려고 할때 상왕은 사신 앞으로 가서 말하기를 과인이 수명명의 곡을 말하는 것은 그 뜻을 두미소 하니 사신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권섭왕으로 하여금 또 명명을 받도록 하자는 뜻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전자의 수명명 권청전가를 보고 모두 다 황제께 아뢰던 바 황제께서는 이를 가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종사되기를 위하여 어두운 일을 폐하고 밝은 일을 세운 것은 황제께서도 역시 전하의 뜻을 알고 계심으로 아랜 바를 준호하신 것이니 권섭왕이 영명받으시게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였다. 상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대인이 이미 나의 뜻을 알고 있으니 나를 위해서 잘 아뢰어 주시오. 하니 사신이 내가 장차 갖추어 아뢰겠나이다 하고 하였다. 이에 상왕은 내사복 말한 필과 돈피 한 장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7일 갑인 네 번째 기사 평안도 여영군에 진입한 야인을 지군사 박자검이 잘 맞아갑니다. 평안도 병마도 절제사가 급보하되 야인 40여 명이 여영군에 들어와 거주민 남녀 70여인과 소 80마리를 약탈해 가지고 돌아갔는데 지군사 박자검이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가 약탈해 간 발은 모두 도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으며 이에 즉시 강계, 이산, 희천 등 고을에 군마 350을 조발하여 수비하게 하였다고 하여 상황에 응변하여 임기 응변하여 방어를 엄밀히 하라고 명령하여 박자검을 통훈대부로 승진시켜주고 시켜 상주고 관찰사로 하여금 군사들을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8일 을미요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려 경기 초원 일대에 오리와 기러기가 맞아 죽다. 그 크기가 마치 주먹만 하여 오리와 기러기들이 맞은 놈들은 죽었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8일 을미요 두 번째 기사 우대원 성음을 사신에게 보내어 문안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8일 을미온 세 번째 기사 상왕전에 문안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8일 을미온 네 번째 기사 시몬과 이적에게 옷한 벌씩 하사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8일 을미온 다섯 번째 기사 백관을 거느리고 사은패 배례하다. 표문 박물표 황태자에게 사례하는 전. 임금이 면복으로 백관을 거느리고 의식대로 사은표에 배례 행하를 행하니 그 표문에 이르기를 황은이 넓으시어 특별히 조서를 내리시되 광채가 휘양하여 사지를 바닷가 나라에 보내시어 감사하옴을 마음에 깊이 새겨 마지 않사오며 은혜는 몸을 부수어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려울까 하나이다. 생각한데 신은 다행히 모토의 봉하심을 받아 조상의 끼친 업을 영구히 지키고자 하여 어리석은 회포를 아래 쌓았다니 구중에 깊이 계시어 만리의 밖을 밝게 보시고 이르시기를 종묘사직은 지극히 중난한 것이니 마땅히 예승하기를 신중히 하여야 할 것인데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차이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고 하시고 신이 후사를 염려함을 가엾게 여기시어 신에게 어진 이 택함을 허락하시니 특별한 영광이 이와 같으면 예적에 드물어 싸우며 또 성조의 가곡을 반사하셔서 제불의 명칭을 외우게 하여 아름답게 만 백성들과 널리 복을 받게 하시니 이는 대개 황제 폐하의 마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시기에 도타오시고 그 도량은 황복을 포괄하여 넓으시오니 드디어 해 돋는 나라로 하여금 대대로 나라 하늘에 내리는 혜택을 입게 하셨사오니 신은 마땅히 삼가 강령하소서 수하소서 항상 북신의 빌기를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에게 전하여 동쪽 밖에서 더욱 충성을 바치겠나이다 하고 박물표에는 자신이 와서 특별히 성언을 입었습니다. 토산물이 비록 변변치 못하오나 항상 감사하는 정성을 표합니다. 삼가 준비한 것은 안장 두 개, 황새 저포 30필, 백새 저포 30필, 흑새 마포 90필, 황화석 40장, 만화석 20장, 만화방석 20장, 잡채 화석 20장, 인삼 200건, 잣 200건, 잡생말 26필 이상 물건들을 만든 것이 증밀치 못하고 가짓수도 매우 적사오나 이것이 중심에서 나온 것임을 살피시고 위에 섬기는 의식을 용납하시기 바라옵니다. 고 하였고 황태자에게 사례하는 전에는 높이 저 위에 계시어 가까이 황제의 큰 정책을 도우시고 황은을 널리 선포하여 멀리 바닷가까지 덮여 적게 하시니 몸을 돌려 살펴 어찌할 바를 모르겠사오며 다만 뼈에 새겨 어찌 있겠습니까? 생각한데 신은 외람되이 어리석은 자질로서 다행히도 성대를 만나 이 동토를 보존하여 다스리고 적 위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어싸오며 북신을 우러러 감히 후사 세울 일을 청하여 아래 쌉더니 뜻밖의 사신이 아울러 특별히 조책을 받자 온즉 거룩하신 의도가 매우 밝으시어 이에 나라의 근본이 확정되어 쌉고 또 제불의 노래를 나누어 주셔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선사를 같이 하게 하시니 감명함이 종사에 미치고 신민들이 모두 기뻐 뛰노나이다. 이는 대개 황태자 전하의 의용이 숙성하시고 품성이 온화 무나하시며 마음은 항상 백성들을 회수하기에 도타우시고 공은 임금의 밉범을 돕기에 높이 하시어 드디어 외방으로 하여금 크신 은택을 거듭 입게 되오니 신은 삼가 마땅히 기윤의 노래를 이루어 있고 항상 수강의 축원을 간절히 하겠나이다. 예물은 백세 저포 20필, 흑세 마포 20필, 만화석 10장, 잡채 화석 10장, 인삼 50건, 잣 50건, 잡생말 4필입니다. 고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8일 을미오 6번째 기사. 상황과 임금과 중궁이 각각 환관을 보내어 연서역에서 시문을 전송하게 하다. 상황이 황도를 보내어 문 밖까지 시문을 전송하게 하고 임금은 환관 최용을 중궁과 중궁은 환관 한호련을 각각 보내어 연서역에서 시문을 전송하게 하였다. 시문은 임금의 장인으로 나이 50이 못되어 수상의 지위에 오르게 되니 영광과 세도가 협력하여 이날 전송 나은 사람으로 장안이 그의 비게 되었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려 함길도 함흥에 쓴 기력기가 맞아 죽고 강원도에 쓴 벼가 상하다. 강원도의 춘천 황천 횡천 인제 양구에도 우박이 와서 벼를 상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동부대원 윤회를 사신에게 보내 문안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이년 9월 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사신에게 경해루에서 잔치를 베풀다. 임금이 경복궁에 거동하여 지신사 하이엔 총재 원미생을 보내 사신을 청하여 경해루에서 잔치를 베풀고 사신에게 안장 갖춘 말을 주었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9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박습 강상인의 공식 녹건 및 직첩과 이각 등의 직첩을 모두 거두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9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외적이 제주의 미곡선을 약탈해 가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9일 병진 여섯 번째 기사 인수부 관리에게 나아오는 날마다 상황전에 숙배하게 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0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익왕의 기일이므로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0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우부대한 이수를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하다. 또 환관 김용기를 보내어 진찬을 주었다. 세종실록 1권 세종적인년 9월 10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상왕의 주본에서 면복을 마음대로 전하지 않았음을 아는 것을 걱정하다. 상왕이 병조 참판 이명득을 임금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명나라에 올리는 주본 가운데 다만 인장을 마음대로 전하지 않은 것만을 말하고 면복을 마음대로 전하지 않은 것을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의정부와 육조의 대신들과 의논하도록 하라 하니 임금이 대신들을 불러 상의하니 좌의정 박은 등이 의논하기를 인장은 중한 것이고 면병은 경한 것이니 인장을 들어 말하면 면복에 대한 말도 그 안에 포함된 것임에 반드시 낱낱이 다 들어 말할 것은 없습니다. 임금이 동부대원 윤회를 상황께 보내어 이 의논을 아뢰니 상황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으나 이제 박은 등의 의논을 들으니 그 의논도 또한 옳은 것 같다고 하였다.